자, 이제 오늘부터는 A급 수학 할 거고, 우리가 공부했던 1단원 1의 소인수분해에 대한 A급 수학 스텝 B를 해볼게. 네. 그래서 오늘 총 12문제인데 같이 보자. 34를 어떤 자연수 A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6이 되었다. A가 될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여라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자. 34 나누기 A를 했더니 나머지가 6이니까 일단 34에서 6을 먼저 빼서 28을 얻어냈고 A가 28의 약수가 돼야 되겠지? 네, 근데 6보다 커야 되죠. 그치. 약수이면서 6보다 커. 6보다는 커야 되지.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일단 약수여야 되니까 28을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그중에 일단 6보다 큰 7은 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그다음에 7, 그다음 7 곱하기 2, 7 곱하기 2의 제곱. 아주 잘했어. 그다음 보자. 두 소수 AB에 대하여 A-B가 4이다. A가 5에서부터 35 사이일 때 B의 값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지 구해라 그랬지? A도 B도 소수인데 차이가 4만큼 나는 거고 그다음에 A의 값이 5에서 35까지니까 이거는 윤우가 생각한 건 A를 먼저 다 찾아봤지. 5에서 35까지 다 찾아보고 A보다 4 작은 것이 또 소수가 있는 것만 찾은 거지. 7에서 4를 빼면 3이 되죠. 3이니까 되겠네. 그다음 11에서 4를 빼면 7이니까 되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지. 13에서 4 빼면 안 되고 17에서 4 빼면 13 돼요. 13이니까 되고 안안 돼요. 되고 돼요. 되고 나머지 다안 돼요.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찾았고 다 더했고 42가 나왔네. 아주 잘했어. 3번은 이거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한 문제거든. 그래서 다음에 배울 부분에 대한 거라서 여기선 다루지 않고 나중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배운 다음에 풀이를 하도록 할게. 네. 4번. 자연수 A를 7로 나누면 몫은 9이고 나머진 소수가 된다. 이때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여라. A는 일단 7 곱하기 9 더하기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내면 그7 이하면 되잖아요. 그 소수가 7 2, 이하가 아니라 7보다 7보다 작아야 작은. 되지. 그래가지고 7 곱하기 9 더하기 2, 7 곱하기 9 더하기 3, 7 곱하기 9 더하기 5에서 나왔어. 그렇네. 모든 후보니까 65, 66, 68. 아주 잘했어. 자, 5번 보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00일 때두 수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공약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최대 공약수의 약수지? 그걸 이용하면 쉬워. 그러면 결국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100의 약수의 개수. 개수를 구하여라가 되는 거지. 그럼 100을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약수는 지수의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니까 3 곱하기 3에서 9 되는 거지. 아주 잘했어. 6번. 네 자리의 수 5, 네모, 4, 3에서 1을 빼면 9의 배수가 될 때, 네모 안에 알맞는 숫자를 구하여라 그랬지? 네, 이거 5 네모 4 3을 빼서 빼기 1을 하면 5 네모 4 2가 그러니까 되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9의 배수는 모든 각 자리 수를 더해서 9의 배수면 되잖아요. 여기 정리했네. 그렇지. 그러니까 11 더하기 네모가 9의 배수니까 네모는 7이어야 되죠. 그렇지. 18밖에 가능한 게 없네. 그래서 7. 아주 잘했어. 7번. 어떤 수를 15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0이었다. 이 수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지? 그래서 어떤 수를 1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0이고, 네,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저는 일단 15는 5의 배수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12를 또 5로 나누면 되니까 2가 남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나머지를 더 잘게 잘게 쪼갤 수 있는 거지. 더큰 칼로 듬성듬성 잘랐던 걸더 세분화해서 자른단 말이야. 그리고 15는 그 5의 그렇지. 그래서 배수여가지고. 몫은 3배가 될 거고. 3배, 그지? 나머지는 여기 있는 나머지 중에 또더 잘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지. 10은 더 아까 잘라지고 2가 3배가 남겠네. 아니라 그러면 몫이 3배에다가 2가 더 더해져야 그렇지. 되네요. 아주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몫을 보통 Q라고 쓰거든? Q 플러스 R이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 3Q 플러스 플러스 R. 2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2가 되겠지? 더 정확히 쓰면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 문제는 뭐에만 관심 있는 거냐? 나머지에만 관심 있는 거니까 이렇게 굳이 이런 걸쓸 필요가 없고 윤우가 한 것처럼 나머지에만 관심 가져서 2로 바로 찾아내면 되겠어. 아주 잘했어. 8번. 넓이가 126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 ABCD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X, Y센티미터일 때 이를 만족하는 직사각형은 모두 몇 개인지를 구하여라. 단, 가로, 세로의 길이가 서로 바뀌는 것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는 같은 거로 본단 얘기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가로하고 세로 중에 가로를 작은 걸로 정하면 되겠지? 네. 세로를 큰 걸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돼. 그러면은 126을 썼어. 그래서 작은 거부터 쭉 나열을 했네. 일단 126을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126의 약수 작은 거부터 가로로 만들었지. 1 가능하고 2, 3, 2, 3에서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4가 되니까 너무 커지지. 네, 그리고 9랑 14에서 바뀌는 게 네. 되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시 도로 세는 게 되지. 네. 그래서 이것만 선택하면 돼서 6개가 된다. 아주 잘했어. 네. 자, 그러면 9번 보자. 네.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5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여라 그랬지.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제가 생각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그 일단 110 보면 일단은 5의 네. 배수부터 했지. 5의 배수, 네. 7의 배수를 하고, 아, 그 다음에 겹치는 35의 수를 빼줬지. 네. 이건 35의 배수를 빼준 거야. 5의 배수를 어떻게 했는지 윤우가 설명해봐. 네. 100에서 110까지 보면 5의 배수 그게 3개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한 방법이 110 빼기 100을 하면 10이 되죠. 그렇지. 10을 5로 나누면 2가 되잖아요. 그렇지. 거기에서 1을 더하면 그 수 개수가 되니까. 그렇지. 그거를 응용해서 995까지 되니까 세 자리 자연수가. 그렇지. 그거 빼기 100을 한 다음에 그걸 나누기 5하고 그걸 1을 더해가지고 그렇지. 180이 나왔어요. 그렇지. 요게 나왔네. 7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제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다음에 7로 나누고 그 값을 2를 더한 거지. 네. 128이 나왔고, 35의 배수도 마찬가지야. 제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35로 나눠가지고 플러스 1이니까 26이 나왔지. 네. 그래서? 그래서 128 더하기 180 빼기 26 해가지고 282가 나왔어요. 아주 잘했네. 자, 10번 보자. 네. 18 곱하기 X의 약수의 개수가 24일 때 다음 중 A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 18을 먼저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각각 1, 2, 3, 4, 5에 대해서 그것을 곱했을 때 값들을 네.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것에 거기에서 2 곱하기 3의 제곱 빼면 그 A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다 있는지 보면서 결과적으로 4번이 없었어요. 그렇지. 아주 잘했어. 네. N분의 196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자연수 N의 모든 값들을 합을 구하여라 그랬지? 이거 N의 약수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저는 그 일단 소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큰 숫자로 나타내서 그걸 다 더했어요. 다 더했지. 네. 근데 좀 더 쉽게 그 196이랑 14는 딱 그 맞잖아요. 0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다 쫙 맞추려고 해가지고 됐어요. 마지막에 한 말이 무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14랑 196은 더하면 210으로 0이 되잖아요. 1의 자리가. 그런 방법으로 49랑 3이랑 얘를 짝을 네. 지었구나.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3이랑 98이랑 49를 합쳐서 또 끝에 1의 자리가 0이 나오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좀 더 좋게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1의 자리 0 되게끔 네. 친구들을 잘 찾았구나. 네. 아주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답을 잘 구했네. 네. 12번 98 곱하기 x가 y 제곱을 만족하는 자연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지. 네, 근데 아빠 이거 솔직히 당황한 게 다 어려웠다가 갑자기 너무 쉬운 문제 나와서 좀 당황했어요. 그래 보자. 네. 98을 먼저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 뭘 곱해야 제곱이 되느냐, 그 중에 최소값이네. 네. 그래서 2가 있으면 되니까 2 채우고 그러면 y 값은 2 곱하기 7이 되니까 네. 16. 아주 잘했어. 너무 쉬웠어. 좀 봐보자. 다 했나? 네. 윤우 그러면 몇 개 맞았니? 한 개 틀렸어요. 뭐 틀렸지? 이거? 네. 이것도 거의 맞은 거잖아 윤우야. 네. 지수만 이거 착각한 거 그지? 실수 하나 나오고 다 맞았네. 네. 아주 잘했어. 고생했어. 네. 응.